네, 이어지는 일당백 인터뷰는 여러분께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뭐 글로벌 동향도 재밌을 것 아, 같고요. 그럼요. 중고차 시장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진짜 너무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중고차 파시는 분한 분을 모셔다가 요즘 뭐 중고차 싸게 사는 요령 뭐 이런 거나 좀 알아볼까 그 했더니 정도 수준이 저희 아닌 것 PD님이 같은데. 섭외한 분이 그런 분이 아니야. 네. 네, 우리나라에 중고차 사업 제대로 하는 업체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넘버원 K카의 정인국 대표님을 직접 뭐 저희가 섭외가 이런 수준입니다. 중고차 어떻게 사면 돼? 이런 거 또 물어보기가 좀 묻기가 죄송할 것 같은데. 질문이 다 바꿨어요 지금. 침수차 이거 좀그 가리는 요령 이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직접 나오신다고 해서 좀 약간 수준 높은 질문으로 바꿨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K카 주식회사의 정인국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새차 사서 모시죠? 저새차 타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중고차만 네, 계속 중고차만 계속 타고 있고요. 저희 업무용 차도 다, 저희 임원들도 다 다 중고를 타고 중고로만 있습니다. 탄. 중고를 난거 중에 진짜 새차 같은 거.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이 차는 진짜 중고차지만 정말 너무 좋은 차다. 사실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사실은 이제 새 차를 사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차들은 전부 다 중고차거든요. 그렇죠. 영업소에서 나오는 순간 시동 거는 사실은 순간 중고차지. 처음에 새 차를 사셨을 뿐이지, 제 눈에는 다 중고차로. 요즘 중고차가 너무 잘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새 차, 막 기사 보면 새차 사는데 1년씩 기다려야 된다. 막 이러니까, 아유,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중고차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시던데. 너무 잘 되나요, 요즘? 중고차가?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 정도는 아닌가? 아마 이러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과 관련된 비즈니스, 이렇게 중고차 비즈니스 때문에 또 약간 오해도 있으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 쇼티지 사태가 굉장히 좀 크게 왔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중고차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결국 가격이 뭐, 한30% 정도까지 올랐다는 얘기까지도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를 중고차가 끌어올렸다고 할 네, 인덱스 중에 정도로 포함되어 있죠. 예, 돼 있는데, 국내는 금년도 상반기까지에는 그런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도 차 필요한데? 그죠. 근데 상반기에는 신차로 보면 약한 2.5% 소폭 그 신차가 좀 감소했고요. 중고차는 한 2% 정도 소폭 증가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신차가 원활하게 그나마 빠져나오는. 우리나라는 잘 나오는 편인가 네, 보네요, 특정 그래도. 차종이 이제 조금 출고가 지연되는 뭐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었지, 상반기 동안은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3분기, 이제 7월, 8월, 9월을 봤을 때는 그 효과가 이제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신차 부족 사태가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고차로 많이 넘어오고 넘어오고 있다. 있다. 예. 그래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사실 미국처럼 가격이 올라갈 정도까지는 현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좀 보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케이카는 그런 날이 오면 좋은 거죠? 매출이 올라갈 테니까요. 매출이 이미 올라가죠. 사놓은 차를 비싸게 팔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닌가요? 이미 사놓은 차들은 혜택을 또볼수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차를 또 사서, 또 매각하고, 사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살때또 비싸게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왜 유가 올라가면 정유회사가 비싸게 사도 또 비싸게 파니까. 그건 궁금한데, 그 중고차의 마진폭은 가격이 그 비쌀 때 좋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싸게 사서 싸게 팔면 또 똑같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차량 마진은 그 차종별로 뭐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별로 나름대로 마진을 저희가 정해놓고 있고요. 네. 저희 프라이싱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있어요. 워낙 이제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는 얼마에 사야 되고, 이 차는 며칠 만에 팔아야 하고, 이 차는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며칠 만에 안 팔렸을 때는 얼마까지 내려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경매장으로 보내고, 이런 절차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서 마진 자체는 그니까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절성도 없고. 그럼 일반적으로 대형차가 마진이 높아요, 그래도? 대형차가 마진이 높겠죠? 마진 금액 자체는 더 높은데 율은 낮죠. 율은 낮아요. 아, 율은 율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낮고. 대신에
회사 안에 머무르는 기간이 오래 있습니다. 경차들은 대략 한 25일이면 다 판매가 되거든요. 판매가 네. 되는 거고. 근데 대형차들은 50일, 60일까지도. 왜요? 왜 잘 비싸니까요. 중고차지만 네. 비싸니까. 수요가 아무래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이때 수요가 그렇죠. 가장 많습니다. 중고차 사시는 분, 첫 차로 중고차 예, 이렇게 사시는 예. 분들이 제일 많을 테니까. 예. 그래서. 고급차나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요가 좀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고급차나 대형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만의 취향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실내 인테리어 색깔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요구들이 많으신데 나 열심히 해서 지금 부자 됐는데 예. 이제 그래서 브라운 시트를 타고 싶은데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다 그렇지. 마음에 드는데 사실 그래서 아, 신차 얼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주고 사는 건데 이렇게 예, 신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다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취향들을 완벽하게 못 맞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과 미국이나 혹은 다른 유럽 혹은 뭐 아시아 지역의 다른 중고차 시장은 비슷해요. 즉 저는 미국은 중고차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우리는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유 그래도 신차 사지 아유 중고차 아유 그거 어떻게 안 돼 1년을 기다려도 난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 중고차 가격이 안 오르는 거고 미국은 새 차 사러 갔다 없으면 다음날 바로 그냥 중고차 사는 그런 문화가 맞습니다, 있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은 사실 뭐 생존을 위해서 자동차는 필요하니까. 아, 그렇기도 하니까. 무조건 사야 되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시장하고 비교해보면 네. 한 크게 한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와? 예. 첫 번째, 규모가 큽니다. 미국이 대략 한 950조 정도 되는 시장이더라고요. 한국 국내는 중고차만 해서요? 예. 국내는 40조 정도 됩니다. 신차가 커요? 중고차가 커요? 신차가 한 60조 정도 되고요. 네. 연간 거래 우리나라가요? 그 금액이 예, 우리나라가 예. 그다음에 중고차는 40조 정도 됩니다. 조금 작구나 중고차. 예. 대신에 네. 거래 대수는 신차가 170만 대. 그다음에 중고차는 270만 싸니까 예, 싸니까 단가가 낮으니까 일상적으로 하여튼 중고차를 더 많이 산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차 판매 대수 대비 중고차 판매 대수 그거를 네. 가지고 이제 이 중고차가 얼마나 성장할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이런 것도 예측해 보는데 한국은 1.4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차가 10대 팔리면 중고차는 14대 팔리거든요. 팔리고 있다. 예. 근데 예. 미국은 10대가 팔리면 신차가 10대 팔리면 중고차는 24대 팔립니다. 영국은 29대 팔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동차 문화가 오래되고 거래가 이제 활발해질수록 네. 이 규모가 더 커지거든요. 아, 한국의 시장이 성숙할수록 예. 한국은 과거에 이 배수가 0.7배였습니다. 중고차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제도도 좀 정비되고 예. 저희 같은 기업형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이제는 좀 믿을 만하다.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제 점점 이 배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해외 시장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력은 있다고 예. 보는 거네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고 물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생각 네. 많이 달라져 당근 당근 네. 당근마켓이 제일 그런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사실은 중고차 아니면 중고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 네. 아니면 조금 돈이 모자라시는 분 이런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중고차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좀 합리적인 소비로 인식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환경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그렇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 아니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영화 보면 외국에서는 이제 옛날 차들 있잖아요. 네. 옛날 차를 누가 가져오면 야, 너 어디서 이렇게 멋진 차를 구했냐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옛날 엑셀 이런 거 구해오면 아, 차 좀 바꿔라. 그 돈 바꿔 뭐했니 그거. 그렇지. 아, 진짜. 근데 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 그 차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아까 그 개수 차이인 것 같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훨씬 더 많이 돼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 고치는 거 아닐까요? 네. 중고차를 이렇게 잘 아버지에서 고치는. 아들로, 아들에서 친구로 이렇게 막 넘어 다니거든요. 수명 자체도 좀 길고 오래 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네. 수명도 길지만 중간중간에 소유권자도 많이 바뀌나? 그렇죠. 바뀔 수 있죠. 그럼 요 네. 타는 요 기간은 짧습니다. 좀 더 짧을 겁니다. 예. 네. 짧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사서 근데 실증도 빨리 느끼는 거네. 요 중고차 샀다가 예. 요 중고차 샀다가 대신에 공통점은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아까 규모가 크다는 점 미국이나 네. 한국이나 네. 규모가 크다는 점이고 예. 두 번째는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지만 미국의 소비자들도 근데 한국의 소비자들도 거의 한 80% 정도가
중고차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네.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퍼센티지가 한 80%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불편해하고, 예, 불편해하고 조금 이렇게 좀 다소 꺼려하시고 그런 과정 자체를 아직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중고차 불쾌해요? 똑같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사네. 우리나라가 잘 안 산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는 좀 불신이 많나? 중고차 네. 딜러들. 근데 미국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있는 카바나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요. 네. 그 사실 미국의 그러니까 온라인 넘버 원 회사이고 예. 2012년도에 이제 설립한 회사인데요. 2017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던데 지금 뭐 기업 가치가 뭐 70조 이렇게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카바나 주가 봤어요? 못 봤어요. 왜요? 이걸 샀어야 되는 거예요. 무섭게 올라갑니까? 무섭게? 예, 그 굉장히 예, 많이 올라갔고 또 저희도 굉장히 좀 배우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입니까? 온라인 회사입니다. 온라인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판다. 중고차를 판매합니다. 특징적인 게 미국 전역에 이제 그 자판기 같은 빌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직접 고객 딜러를 상대하지 않고 자판기에다 코인을 넣으면 자기 차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우와. 왜? 차 이렇게 크잖아요. 빌딩입니다. 이런 빌딩이더라고요. 차를 넣어놓고 예, 들어가 있고 예, 차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럼 37층에 있는 저 차를 오케이 하면 그 차가 툭 차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예. 하고. 예, 온라인 주문을 거기 찾는 겁니다. 아, 사람이요. 사람이 예, 안 만나도 없습니다. 되고. 예, 아, 주문을 하고 장바구니에 예. 넣고 결제하고 나서. 네. 한번 미리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보고 예, 사요? 예, 아니 왜 안 환불도 됩니다. 왜 안 보고 사요? 카바나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내에 환불이 됩니다. 환불 되니까. 저희도 환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 중고차 비즈니스 핵심은 환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야. 그렇다니까. 그거 괜찮네. 그렇다니까. 예, 예. 환불이 된다. 이게 중고차뿐만 아니라 제가 좀 아는 척하겠습니다. 틀리면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뭔가 살까 말까 고민되는 거 있죠. 네, 네. 예를 들면. 뭐 책은 서점에 가도 되고 하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옷 이 색깔 맞을까? 아, 그렇지. 뭐 예를 들면 맞아. 우리가 만드는 강의 인터넷 콘텐츠 유료 콘텐츠도 야 이거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네. 홈쇼핑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홈쇼핑이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케이 일단 사서 보시고 싫은 거 환불하세요. 환불하세요. 받아들입니다. 네. 이걸 하면 이거 없어지는 거고 이거 아니면 결제를 아무리 편하게 하고 맞아요, 뭐 두 대나 맞습니다. 아무리 해도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5년도에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제 3일 환불제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결정하시고 타보시고 예, 단순 변심도 저희가 환불을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차를 받았는데 뒷자리가 너무 좁아요. 안전공이 너무 좁아요. 생각보다 네, 너무 환불 작은 다 됩니다. 예, 그냥. 카바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 안심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왕복 뭐 차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예, 그런 비용 정도만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비용들은 뭐 큰 비용들이 아니니까 얼마입니까? 차를 뭐 되게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한 8만 원에서 한 9만 원 사이 정도 내 마음 변심해서 내 차 돌려줄 탁송비, 때는 탁송비 개념으로 예, 탁송비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약간 허들이 있네 그거는. 아니 내가 네. 직접 몰고 갖다 드리면 되지. 예, 그러면 뭐 그럼 비용이 없는 것이고 예, 대리기사 예. 비용이니까요. 아니 예를 들면 차는 이제 제일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이게 괜찮다고 했는데 아 내가 괜찮은 걸 제대로 믿고 산 걸까 아니면 제대로 안 속고 산 걸까 하는 불안감이 늘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차라는 게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결혼은 어떻게 해요? 결혼 이렇게 지르는 거, 지르는 거. 여기는 여기는 환불이라면서. 그래서 이제 3일 동안은 환불이 가능하시고 네, 네. 또 그 이후에도 이제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네. 이제 워런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익스텐디드 워런티라 그래서 이제 연장 보증 상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내고 보험처럼 예, 구입하시는 것인데 이제 구입하시게 되면 이제 수리를 해드리죠. 대개는 이제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같은 파워트레인 계통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각종 이제 등화장치라든지 뭐 유리 창문이 안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 예, 굉장히 불편을 예. 많이 느끼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다 커버를 해드리는 보증 상품을 제가 제공하고 그러니까 있죠.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산다고 하길래 그럼 말도 안 된다 생각했더니 일단은 보고 갖고 와서 타보고 반납하면 네, 되니까 네, 네. 해외 중고차도
대체로 요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똑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카바나도 기본적으로는 배송이 원칙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자판기 빌딩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내준다. 미국 전역으로 배송 집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보내줍니다. 예. 그리고 환불도 해주고 예. 거기도 3일이에요? 거기는 7일입니다. 7일. 미국은 이제 넓기 7일. 때문에 7일인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3일이면 충분하고요. 우리도 7일 하지 왜 3일 하셨어요? 이제 7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회사에서 회의했어. 그 저희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7일 정도. 근데 저희가 이제 3일로 정했을 때는 이제 대략 한 3일 정도를 타보시게 되면 충분히 아실 수는 있다. 물론 일주일 타보시면 더 많이 아실 수는 있겠으나 3일이면 뭐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요? 3일 동안 이렇게 긁혔어요. 사고 거의 안 나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또 보험을 가입하고 가십니다. 출고할 때는. 아, 예.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건 본인 보험을 할 수 있고 뭐 또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뭐 감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객의 피해가 없게끔 생각보다 리턴율이 낮네요. 매우 낮습니다. 예. 예상했던 것보다도 낮으세요? 네, 예, 훨씬 낮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차를 구입하실 때 그렇게 장난삼아 하시거나 안 진지하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예. 하겠다고 생각하시지 이거 뭐 환불할 거 생각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렇지. 거의 안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거 꼭 이건 중고차는 아닌 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한번 써보시고 구매하세요. 뭐 네. 무슨 안마의자 뭐 이런 것도 네. 실제로 본인이 그걸 받으면 마음이 들까 말까 할 때 그냥 보도 쓰지. 그렇죠. 장점이 더 보인다고. 그러니까 단점 장점이 다 보이는데 내가 일단 먼저 선택한 건 네, 그럼요. 장점이 조금 더 보인대요. 많은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이유도 그거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이 복잡한 절차일수록 이혼율이 낮다는 거예요. 결혼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저희가 판매하는 비중이 대략 이제 온라인으로 차를 안 보고 구입하시는 분이 대략 한 50% 절반 가까이가 차 안 보고 구입하십니다. 온라인으로만 그냥 클릭해서 네. 실물을 안 보고? 네. 아예 야. 안 보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맞습니다. 회사에서 올려놓은 사진들 보고 모바일 사진 보고 아예 안 보십니다. 그게 많이 바뀐 건가요? 최근에 우리나라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15년도에 이 비즈니스를 처음 할 때는 대략 뭐 3%, 4% 이랬었거든요.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가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품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충 개런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믿을 수 있는 회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좀 있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진단이라든지 이 회사에서 제공한 정보들이 믿을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환불 시스템.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되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결정하시는 거예요. 보러 오면 어디를 보러 오게 됩니까? 저희는 매장이 이제 전국에 한 44개의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모바일로 그냥 주문하셔도 돼요. 사장님 오셔서 질문 드리긴 죄송한데 좀 비싸지 않을까요? 약간 예를 들면 우리가 개런티도 해줘 환불도 해줘 뭐 전시장도 네. 많아 그러면 좀 약간 비싸지 않나요? 비싸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비교해 봤을 때는 그 품질 사실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물일가니까 예.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좋은 제품을 제대로 된 가격에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후회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믿을 만한 회사를 찾으시고 믿을 만한 차를 찾으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매장이 뭐 44개가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나는 서울에 사는데 경주 근처 매장에 저 차가 마음에 든다. 네. 그래서 온라인을 신청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못 보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을 신청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야, 그래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깐 있을 때도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동네에 있는 중고차 가게 갔어요. 근데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차도 볼지 모르고 너무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중고차 큰 회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비싸게 파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는 평이 보니까 비싸도 하여튼 여기는 노 바기닝 정책이다. 디스카운트 안 해주는데 디스카운트로 하는 게 우리는 없어요. 정찰제다. 그래서 엄청 도도하게 나오는데 왠지 믿을만할 것 같아가지고 결국 거기 갔거든요. 카맥스 같습니다. 오프라인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네. 넘버원 업체가 카맥스라는 회사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제가 예, 그 회사. 굉장히 비싸게 샀던 기억이 있는데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그저 도도하게 그러면 있어 어. 보인다니까. 왠지 도도한데 처음에는 뭐 이래 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샀던. 아. 전기차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예. 전기차 대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10년 후에는 다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도 중고차 시장은 나름 더 커지거나 네, 할까요? 예. 뭐 아직까지는 근데 보급률 자체가 우리나라는 좀 매우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제가 통계를 보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0.7% 네. 1% 미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보급되는데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 문화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또 특히나 이제 그 세제 그러니까 지역을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이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 지역 내에서만 거래를 해야 됩니다. 벗어나게 되면 그 보조금을 다 다시 이제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고 파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전기차는 게다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배터리가 제일 비싼데 맞습니다. 배터리의 감가상각이 크지 않아요? 그게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디프레시에이션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메이커별로 또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것인지 또 성능은 과연 몇 년 뒤에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아주 확실한 데이터들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매기는데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시장에. 있습니다. 초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초기겠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도 예, 긍정적인 걸로 굳이 생각하자면 전기차가 앞으로 시장이 열릴 걸로 생각하니까 네, 네. 아, 지금 내연기관차를 사지 말고 일단 중고차로 오. 버티거나 그런 특수가 있을 수도 있다. 전기차로 나중에 새 차를 사자.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 예, 되게 예, 많아요. 예, 되게. 예. 그러니까 일단 버티자. 근데 지금 내가 새 차를 사면 이 차로 10년을 왠지 타야 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불편하니까 네, 네. 과감하게 선택하시기에는 뭔가 좀 불편하심을 좀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보급률 자체가 현재는 좀 낮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늘겠죠. 대표님 그 K카가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얼마 됩니까? 1등이라고는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3.4% 정도? 전체 거래대수가 270만 대 중에 한 10만 대 정도?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약간. 1등 맞아요? 네, 1등 맞습니다. 네. 2등은 어때요, 2등은? 2등은 0.5% 정도 됩니다. 아, 진짜 차이 많이 나네, 그래도. 압도적 1등인 것 같긴 한데, 왜 1등이 그 모양이에요? 미국 시장의 카바나라는 회사, 아까 설명드린 카바나 회사가 한 0.5% 정도 되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네, 온라인 네, 네. 예. 그다음에 카벡스라고 하는 미국의 제일 오래된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매업 하고 있는 데가 불과 2% 정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중고차 시장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큰 변화는 온라인이 통합하고 있고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중고차 시장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 마켓은 매우 크고 그러니까 시장은 오래됐는데 그전에는 이 지역에서는 얘네가 팔고 이 지역에서는 이 중고차 그래서... 업체가 팔고 그러니까 점유율이 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눠 먹었는데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온라인이 생기니까 좀 대형 사업자가 나오는 미국도 전국을 통합하는 플레이어가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카바나라는 아하. 회사가 이제 하게 된 거고 했는데도 0.5면 이게 보통은 웬만한 시장은 다 처음에야 다 당연히 지역별로 다 다르지만 네. 지역별로 햄버거 가게 다 달라도 지금 맥도날드가 좋잖아요. 맥도날드 이렇게 왜 중고차 시장은 그런 정도의 점유율이 업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950조 되는 큰 시장이고 네. 네. 또 카바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앞단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수행하고 있거든요. 매입부터 상품화, 예. 뭐 세차 광택부터 일반 수리, 소모품의 교환 이런 절차들, 그다음에 인스펙션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또 사진도 찍고 막 이런 절차들, 그다음에 배송하고 이런 절차들 일련의 절차를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새 제품을 이커머스로 판매하는 것처럼 막 비약적으로 몇 배씩 막 일년에 몇 배씩 하는 예.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간 수공업 같은 게 좀 들어가는 거라서 오프라인 절차들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고객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그걸 건너뛰면 온라인으로 팔면 탈이 납니다.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면 중고차에 어떤 믿을만한 브랜드가 있으면 네. 우리 웬만하면 온라인 쇼핑 이제는 쿠팡에서 하고 네이버에서 하지 네. 다른 데서 잘 안 하잖아요. 네. 그처럼 중고차 팔 때는 저기다 팔고 중고차 살 때는 저기 가서 사고 네. 이런 게 있으면
물론 그 뒷단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인스펙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좀 손이 많이 가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건 저희가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이죠. 그거야 어차피 규모를 키워서 컨트롤 하면 되고 이 시장도 굉장히 브랜드가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장 같은데 네, 이제 그래서 초기 단계이고요. 그래서 카바나라는 회사가 아직 적자거든요, 그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업 가치가 70조가 된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하나의 메이저가 점점 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등장 안 한 이유가 역사가 짧아서 그래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됐었겠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사실 이렇게 확대된 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뭐이고 특히나 이제 이커머스 측면으로 보면 다른 그 공산품들은 이커머스 침투율이 굉장히 높죠, 지금. 왜냐면 이커머스로 사는 게 훨씬 더 화장품이라든지 옷 같은 거는 그런데 그 특히나 이 중고차는 믿을 수가 잘 없기 때문에 특히나 봐도 잘 모르시는데 네. 온라인으로 사기는 더 힘드셨죠. 그래서 이커머스 침투율 1%밖에 안 됩니다. 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기가 엄청 어렵게 되는 거예요. 뭐 야채나 뭐 책이나 뭐 네. 이런 거면 네. 샀더니 좋네? 다음에 또 야채 온라인에서 사야지 이렇게 해서 금방 되는데 차는 몇 년에 한 번씩 사니까 그래, 온라인에서 사서 아 좋네 하더라도 네. 다음에 살 때는 새 차를 사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파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파는 회사를 믿을 수 있어야 네. 이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잘 모르는 회사,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기 어렵죠.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집 다음으로 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고민이 뭐세요? 즉 이제 1등 회사지만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잘 되는 사업도 있겠으나 아, 난 진짜 요즘 이게 제일 고민이야. 이 사업 하려니까. 그게 뭐 어떤 게 고민이에요? 아, 글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긴 한데요. 이게 비즈니스를 저도 이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비즈니스 필수적인 게 경쟁하고 리스크 뭐 이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도 이렇게 경쟁과 관련된 어떤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되는가 또 직원들을 또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갈까 경쟁 대표님한테 딱 카드 하나 주면서 요거를 딱 붙이면 저 회사는 망한다 딱 한 장 줄게 그럼 어디다 붙이고 오고 싶어요? 헤이빌러? 저희는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계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막 엮여 굉장히 유기적으로 많이 엮여 있거든요.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그때 치명적인 결함이 있진 않아요. 특정한 경쟁자 때문에 잠이 안 와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자가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데 아마 2, 3주 전에 아마 최종적으로 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이제 결렬이 됐었고 지금 이제 그 권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결정 자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대신에 저는 그 이제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기존에 저희 넘버원인 저희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일단 저는 그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우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기업형 시장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전환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이런 그 변화는 먼저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저희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안 나쁜 것 같아요. 뭐 3.4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미 포화되어 있는 시장 같으면 굉장히 제가 잠을 못 잘 정도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시장은 크고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이 기업형으로 재편되었을 때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큰 틀에서는 봅니다. 점유율이 낮으니까 이런 고민이 네. 그러니까 매입하는 루트가 완성차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첫 매입하는 네, 루트. 저희가 매입하는 채널 중에 네. 대략 한 45% 정도는 고객한테는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해오고요. 예. 나머지 한 45% 정도는 신차 영업소에서 매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고객차 중고차 받고 중고차를 받은 거를 그러니까 그 저희가 중고차. 그거를 매입해오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빈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거의 90%였었거든요. 올해 말 되면 거의 뭐 30%대로 진입할 것 같고 이 부분은 훨씬 더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줄었어요? 고객들이 과거에는 타시던 중고차를 신차 영업소에 맡기시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사실은 문화였었죠. 지금은 그렇게 파는 것보다 직접 판매했을 때 가격도 더 높이 받을 수 있고 경쟁시키는 거 뭔지 아는 것이지. 네, 아. 네. 또 매입과 관련된 플랫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팔아주나, 네. 내가 파나, 그것도 잘 팔 것 같은데. 네. 아. 그런 점이. 지금 이제 루트, 내 차를 팔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생기니까. 매우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뀌고 있고요. 글쎄, 그리고 또 이제 신차 영업소라는 어떤 채널의 역할 자체도 이제 앞으로 예.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고 자동차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신차도 예. 온라인으로 팔 신차도 팔겠네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팔 수 있죠. 그건 표준화된 상품이니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신차 영업소의 어떤 역할, 이건 사실 또 메이커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신차 영업소도 없어질 거라는 말씀이시네. 그러네. 글쎄, 이제 그 부분의 역할은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을 뛰어들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차는 신차를 비싸게 파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비싸게 팔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비싸게 많이 팔려면 그 차의 중고차 가격이 높아져야 비싸게 많이 팔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들을 자기가 매입해야 이 중고차 시장의 시세 관리를 자기들이 네. 좀 일종의 시세 조종자처럼 네.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려는 자기가 플레이어로 뛰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던데 만약에 중고차 시세가 그럼 전반적으로 좀 높아졌어요. 중고차 완성차 업체가 들어와서 그럼 케이크한테도 좋은 일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국내는 이제 또 완성차 이렇게 신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경우이죠. 특정 메이커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에 우리 계시던 또 영세 우리 또 연합회라든지 조합 업체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요즘 많이 제가 뵙기에도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진짜 네. 많이 서비스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도 전반도 정비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좀 고민이 좀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이슈가 있죠. 워낙 또 진짜 그 중고차 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소상공인 영세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또 저희 또 기업형 플레이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도 저희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정인국 사장님한테 네. 내가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네. 그렇다고 뭐 개인적인 거 말고 회사와 관련된 걸로 네. 뭐 하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러면 네. 뭐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상장 과정을 네. 네. 이제 IPO 준비 중이시죠? 예, 예. 네. 준비 중이고 13일 날 저희가 이제 거래소에 게시를 네. 하거든요. 네. 거래가 처음 게시됩니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쭉 이때까지 걸어왔던 과정들이 네. 뭐 기관의 수요 예측, 그다음에 공모가의 확정, 네. 그다음에 또 그 일반 청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청약 같고요. 청약 부진했다는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예, 예, 내가 보기에 예. 실패하신 건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좀 가슴이 네. 아프고요. 좀 네. 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저희가 이제 시장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편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올라가면 되죠. 주가가 네, 알아서 반영하겠죠. 대신에 그 저를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위로. 이렇게, 예,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게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굉장히 좋고 성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IPO라는 게 시작에 불과하니까 시장에 가서
충분히 저희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들어달라면 좀 복목가 좀 높였으면 좋겠다. 아, 그렇진 않고, 그렇진 않고. 앞으로 저는. 소원이 먼저니까요. 주가가. 우상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업종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업종은 아니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좀 벽돌 쌓아가듯이 저희가 20년 동안 이게 성장해왔던 네. 것처럼 네. 저희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의 평가라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좀 천천히 꾸준하게 좀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저희 회사에 대한 어떤 진가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뭐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렇군요. 지금 뭐 저희 그러려면 케이카의 어떤 그 앞으로의 뭐 실적이나 혹은 방향성도 네. 매력적이어야 되고 네. 그 이제 계획도 세워놓으셨겠지만 그게 이제 꼭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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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케이카의 온라인 쇼핑몰이 갑자기 뭐 시장 점유율이 막 이렇게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든가. 저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 그래서 이 중고차 시장이 이커머스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네. 선두주자여야 되고요. 또 이걸로 이걸 통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또 인정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고차 업계 쿠팡. 쿠팡 예. 예. 하여튼 그런 회사가 되고 싶고 결국은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일련의 일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또 꾸준히 또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제가 이제 이 중고차 비즈니스를 한 20년 정도 해 보니까 네.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고차 비즈니스가 예, 어떤 말씀이냐면 이커머스나 이런 대세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직접 사오고 저희가 직접 인스펙션을 하고 상품화를 하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고객의 클레임까지 받는 이런 절차들을 네. 퀄리티를 유지하기 예, 위해서 퀄리티를 반드시 유지되어야 그래야 이커머스로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그냥 이커머스로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실제로 고객들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사와서 잘 검사하고 고칠 거 잘 고치고 깨끗하게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그 허투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 그러니까 사와가지고 세워놔야 되잖아요. 네. 네, 주차해놓고 전시해놔야 네. 되고 그런 또 면적들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면적들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차는 이런 걸 확보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공장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만든 대로 보내면 되니까 재고 남으면 덜 만들면 예, 되는데 예. 근데 중고차는 다 세워놔야 됩니다. 사다 놔야 되니까. 예, 사다 놔야 됩니다. 세워놔야 됩니다. 기간을 짧게 줄이는 게 네. 여러모로 좋군요. 그렇습니다. 회전 빨리 하고 해서. 네. 그럼 온라인으로 되는 게 엄청난 매력이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엄청난 매력이야. 어디 넓은 데다가 그냥 갖다만 놓고 있다가 그렇죠. 온라인으로 팔리면 그렇죠. 출동하면 되니까. 네. 갖다 주기만 네. 하면 네.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는 그런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거기 근처에 다 차를 갖다 그렇죠. 놔야 되니. 네. 그렇죠. 네. 그거 참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진짜 온라인으로 가는군요, 이제. 네. 정말 뭐든지. 그래서 다 모아놓고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들은 또 저희가 하나하나 다 관리해야 됩니다. 세워놓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한 대 한 대들은 다 저희가 관리하고 보증해야 됩니다. 저는 차를 좀 타보니까 네. 한 3, 4년 되면 네. 뭔가 한번 그 뭐죠? 싹 좀 그 보통 중고차 팔고 나면 가져가시면 그분이 거의 새 차 만들어 놓잖아요. 네, 네. 상품화라고 하죠. 그렇죠. 상품화라고 표현하시는 거. 새 차도 다 하고 흠집도 다 없애고. 그거 해주면 좋겠어요. 그거 해주면 좋겠어요. 그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 전문이시니까. 아니, 저만 살짝 될 게 아니라 얼마나 됩니까? 그거 그런 거 하는 그거를 소위 제가, 상품화라고 하는 거. 그걸 카센터에서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네. 새 차도 또 따로 해야 되고. 카센터도 아니고 뭐 보니까 흠집 제거하는 데는 또 따로 있고 네. 그랬는데 중고차는 갖고 가면 한 바퀴 본인들이 딱 돌려서 다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 뭐 물론 마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품이 있으면 한번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세차 하는 곳, 예를 들면 광택을 내는 곳, 그다음에 일반 수리를 하는 곳, 네. 그다음에 파워트레인,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을 수리하는 곳 또 다르고요. 사실 또 이게 또 미국의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네. 전체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화 일체를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IPO를 하는 이번에 IPO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센터를 대규모의 센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도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공장처럼 중고차를 넣으면 쭉 그렇습니다. 컨베이어 일반 수리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 관련된 업체들한테 제가 요청해서 다양한 세차장을 제휴하고 예, 다양한 공업사와 제휴하고 그렇게 돼요.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쭉쭉해서 돌린다는 예, 거죠. 예, 예, 야, 그거 예. 진짜 좋겠네요. 차를 이렇게 중고차가 들어가면 뒤에서 네. 번쩍번쩍한 중고차로 나타나. 세차장처럼.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건 중고차 아니라고 일반 차도 돈 내면 들어가서 한번 계속. 그게 확대된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니들을 가진 고객들한테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릴 네. 수도 있겠죠. 아, 네. 그게 IPO의 중요한 요인이다. 저희가 이제 IPO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중요하게 쓰겠다고 하는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 중고차라고 하면 늘 평생에 여러 번 또는 한 번 이상은 고민도 하고 겪기도 하고 뭐 자동차 산업과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산업입니다만 그동안 상당히 영세해 있기도 하고 소비자 불만이 가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점점 이제 기업화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 중에 한 곳 K카에서 뭐 이것저것 큰 사업을 좀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저희는 그거는 K카 사정이고 이 시장도 또 많은 분들 경쟁사들도 들어오고 또 온라인 시장도 또 이것저것 많은 경쟁사들이 들어와야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중고차 시장 많이 커지는 게 좋죠. 네. 경쟁도 좀 더 치열해지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3.4는 좀 심했어요. 제가 보기엔. 1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열이 좀 올 때 뭐 현대기아차가 이거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뭐 근데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샥 몰고 가도 안 다칠 거예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중고차와 관련해서 유용한 질문을 하나 좀 드려서 얻을까 했는데 중고차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은 분명히 K카에서 사라고 할 테니까 이거는 그렇고 중고차 살 때 뭔가 옵션으로 구입하면 정비 AS라든가 뭐 이런 걸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즉 K카는 안 하는 게 좋다. 왜냐면 나 우리가 정비 다 해서 팔거든요. 네, 너무 정비 잘한다. 고장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뭐 잘 고장이 안 난다. 네. 그래서 그 카센터나 정비하시는 분들은 힘들다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러니 뭐 어떤 게 좀 좋은 선택일까요? 물론 이제 그 자동차의 품질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큰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를 구입하실 때 거의 한 45% 절반 정도 되는 고객들이 그 연장 보증 상품을 구입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를 구입할 땐 당연히 그 연장 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일단 상식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이들 해요 일반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쯤이면 보장해 주는 겁니까? 대개 이제 저희가 연장 보증 기간이 3개월, 6개월, 12개월 정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차도 이제 고장이 나고 네. 계속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네. 상황들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사용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희 고객들도 매우 많은 수의 고객께서 이거 구입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안심하고 구입하신다고 하면 그 연장 보증 상품을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연장 보증이라면 기본 보증은 하나 있습니까? 네, 기본 보증이 당연히 되고요. 그건 몇 개 기간은 얼마나? 1개월 2,000km는 일단 법에서 보증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건 거고. 아주 제한적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큰 것만 불편을 느끼신 게 파워트레인,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말고 사실은 불편을 느끼신 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다 커버를 해드리니까 일단은 차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시려고 하면 사실 그 부분들을 구입하시고 안심하고 타시는 게 제가 낫다. 볼 때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약간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거 안 하면 그래도 후회 안 하십니까? 그거 제주도에 가서 렌트카 빌릴 때 맞아 자차 보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중과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시하기에는 약간 비싼 비용이고 네. 그렇다고 어유 이거 절대 안 해 이러 하기에도 하기에는 불안하고 네. 그래도 중고차 차를 구입하신 건 굉장히 일생일대의 의사결정이신데 네. 사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선택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그러면 뭐 안심하고 타실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중고차를 살 때 네. 봐야 돼. 우리 기술적은 잘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괜히
본네트 열어봤는데 보셔도 잘 모르시잖아요. 보는 흉내만 내고 이렇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차이냐 아니냐. 네, 그거를 네. 보면 그러니까 그 전 주인들이 이 차를 굉장히 그러니까 잘 관리해온 그런 것도 팁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물론입니다. 그런 게 기록도 다 볼 수 네, 있습니까? 네. 그런 기록이 있으시면 저희는 더 비싸게 사옵니다. 차를 매입해올 때도. 아 그래요? 예. 차계부를 잘 쓰셨잖아요. 잘 예. 그러면 훨씬 더 드립니다. 잔고장 안 날 거니까. 예. 예. 아. 그리고 그거는 더 비싸게 저희가 매입해와도 되는 게 판매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차족분은 이런 분이셨고 네. 그러면 훨씬 더 안심이 되시죠. 아.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8만 킬로 탔어. 이상하네. 이거 하고 8년을 탔는데 진짜 조금 몇 개 만 킬로밖에 안 탔어. 둘 다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둘 중에는 어떤 게 나아요? 인기로 보면 예. 인기로 보면 후자. 그러니까 8년 됐는데 만 킬로 얼마 안 탄 거를 선호하죠 사람들은. 예, 그걸 선호하죠. 이게 보통 집에만 주로 놔뒀다고 가격이 일단 금액으로 보면 당연히 8년 된 차가 더 싸죠. 그렇죠, 당연히 싸죠, 싸죠. 연식이 예. 오래됐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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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년에 8만 킬로 탔다고 하면 사실은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취지는 차는 이렇게 좀 왜 너무 세워두면 오히려 고장이 나고 네,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좀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해야 오히려 낫고 그래도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 마모는 덜 냈을 거니까요. 아, 네. 그래서 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비슷한데 하나는 좀 연식이 한 2년 정도 더 오래 더 됐지만 키로수는 작고 3년밖에 안 됐다는데 그렇게 많이 타셨어?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가격은 하여튼 연식이 훨씬 가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긴 하죠. 근데 한 8년 정도 됐는데 만 킬로, 2만 킬로, 한 3만 킬로 정도 타셨다 이런 네. 차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K카의 정인국 대표님이 직접 나오셔서 중고차 이야기 온라인으로 판다는 게 굉장히 저는 새로운 트렌드로 느꼈어요. 비싼 건데 잘하는 네. 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백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그 산업 뉴스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뭐 매달 모시지는 않을 테니까 대표님 이왕 한번 발 담그셨으니까 저희도 다른 분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불러주시면 언제든 네. 제가 와서 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시면 네. 네. 트렌드 네. 이어가기 좀 좋을 것도 같고 네. 알려주십시오. 네. 약속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중고차 시장 관련해서 큰 변화들도 있고 네, 이커머스가 대세가 네.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불려주시면 좀 변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보람 있네. 섭외까지, 섭외까지. 야, 네. 섭외까지. K카의 정인국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